바프로토의 부의 확신. 보이지 않는 생각을 믿는 법이라. 보이지 않는 생각을 믿는 법. 새로운 신념체계를 세우면서 사람들은 당장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지 못할 때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차원을 다뤄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즉, 의식적인 차원과 무의식적인 차원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를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믿지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믿지 않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은 뒤에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리라고 믿게 되었지만은 돈을 벌고 있지는 않다고 하자.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문제는 믿음이 그저 이성적으로만 저 의식적인 차원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주관적인 마음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잠재의식 속에 올바르게 뿌리를 내린 후에야 성과로 발현된다. 스스로 무언가를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혼란스럽겠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성과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불확실해서 실천이란 뜻 믿음과 행동이 통합되어야 한다. 나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라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까닭은 믿음이 잠재의식 속에 뿌려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복과 시각화를 통해서 믿음은 잠재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성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작가 조지 레논은 저서 마스터리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하다 보면 정책이 온다고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자기를 가게한다. 언제 그런 도약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게 일어난다. 나는 1년에 4,000달러를 버는 수준에서 매달 14,500달러를 버는 수준으로 바뀔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벌어진다. 매달이구나. 매달. 이 과정에 걸리는 기간은 아마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그 기간이 반복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고심하느냐에 달렸다. 반복이 핵심이다. 사람들은 세미나에 가고 책을 읽고 오디오 강연을 듣지만 성과가 나지 않아서 금세 좌절하고 만다. 이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부다.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장 큰 세계다. 그 무엇도 만들어지거나 파괴되지 않고 진동의 법칙에 따라서 만물은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 그러나 모든 주파수는 한 단계 위의 주파수와 한 단계 아래의 주파수에 맞물려 있기에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영은 완전히 정반대로 형태로 발현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의 내부에서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활동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혹은 머리로는 믿지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좌절한다.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고지를 7cm쯤 남겨두고 멈춰버린다. 프라이스 프리체에선 저서에서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르기도 보셨다. 빙산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그것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끝으로 오리방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취할 수 있는 결과에서 지대한 차이를 만들어내 보이지 않는 물질도 보지 못한다. 나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대부분 사람에게는 아주 낯선 것을 다룬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른다. 학교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해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본질에 결코 다가서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이 머리로 하는 차원에 남아있을 뿐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인 본질에는 절대로 다가가지 못한다. 상당히 슬픈 일이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 설명을 해준 남자는 이렇게 말한다. 제 방식은 효과가 있고 당신의 방식은 효과가 없잖아요. 제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때요? 그는 행복하고 건강하며 부유했다. 나는 불행하고 아프고 파산하는 상태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말한 대로 해보세요. 제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될 때까지 지금 제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말한다고 생각할 때까지요. 나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고 조언을 따랐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물론
내 신념 체계도 바뀌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우주기별 프로그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베르너 폰 브라운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 그는 오랫동안의 우주를 연구하면서 신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다.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은 너무나 정확해서 우주선을 만들거나 사람들을 달에 보내거나 1초 안에 착륙 타이밍을 맞추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이 법칙은 분명 누군가가 이미 설정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나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받아들여졌다. 비결은 최선을 다해서 법칙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해내겠다는 의지가 가진 위대한 힘. 앞서 이야기했지만 해내겠다는 의지는 우리의 지적 능력 중의 하나다. 이런 외부의 모든 방해 요소를 배제하고 마음속 화면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항상 정신을 빼앗긴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며 촉감을 느끼지만 오감은 다만 우리와 외부의 물질 세계를 연결할 뿐이다. 바깥 세계에서는 늘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애원한다. 의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오감을 돕고 집중하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을 끌어올릴 수 있다. 골프 선수 등 뛰어난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성과가 뛰어난 영어사원들도 그렇게 한다. 무슨 일을 하든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들은 집중한다. 하는 일에 전념한다.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영적인 측면을 공유한다. 실제로 영은 동시에 모든 것에 100% 존재한다. 영은 동시에 어디든 존재한다. 모든 것이 영이며 영이 아닌 것 존재는 없다. 영은 모든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지만 언제나 대척점에 있는 물리적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모든 존재와 영을 공유하지만 자의식을 통해서 다른 존재와 우리 자신을 구분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없는 관점, 의지, 판단, 성생, 기억, 직관 같은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능력들은 각각 엄청난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고 성과에 반영된다. 우리는 성과라는 열매로 자신에게 이런 지적 능력이 있음을 알아볼 수가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 고차원적인 능력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들만 알 뿐이다. 물리적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손에 쥔것 이상은 얻지 못할 것이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3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는 3차원을 넘어서 고차원적인 능력으로 접어들고자 한다. 성경에 있는 말처럼 우리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신은 아니지만 신의 표현이며 신과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다. 그렇게 예수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했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힘이 있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 그 일이 무엇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정의치 않다. 계속 더 좋아질 테니 말이다. 나는 더 좋아진다는 말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감성은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움직이지만 지성은 감성적인 마음에 무엇이 깃들 것인지를 정한다. 의식적인 마음은 귀납적으로 사고하고 연역적으로도 사고한다. 귀납적으로 연역적으로도 사고한다. 잠재의식은 오직 현역적으로만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잠재의식은 받아들이기만 할뿐 거부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의식적인 마음은 귀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우리는 잠재의식에 무엇이 깃들지 선택할 수 있다. 귀납적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저 동면에 빠진 듯 활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인지 잠재의식 속에 곧바로 꽂혀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것이다. 생각하라. 무의식을 경계하라. 광고는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을 닫아버리고 잠재의식을 활짝 열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현역적인 상태가 되어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행동으로 옮긴다. 현혹과 동의 또는 충격은 우리가 귀납적으로 출현하는 과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최면에 걸리고 만다. 최면은 오직 암시일 뿐이며 광고는 최면의 한 형태다. 광고는 우리를 현혹하고 충격을 주고 귀납적 출현을 건너뛰어 이미지 하나로 곧장 우리의 잠재의식을 파고든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다. 광고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다.
무더기 일어나며 반복적으로 방영된다. 광고의 메시지는 잠재의식에 바로 접수된다. 결국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한다. 왜 그럴까? 바로 생각이 마음속에 심어졌기 때문이다. 광고주들은 우리가 특정한 정신 상태일 때 반복해서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할 것임을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광고에 현혹된다.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하자. 영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뒤를 미행한다.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고 영화에 푹 빠져버린다. 갑자기 화면에 아름다운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난다. 그 차는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러다가 우리는 문득 자신이 자동차 전시장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발견한다. 잠재의식은 모든 일이 벌어지는 곳이며 우리가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잠재의식이. 잠재의식에 휘둘려서 반응하지 마라. 빅터 프랭크 박사는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놀라운 책을 썼다. 정신의학적이 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의 강제 수용소 경험에 대해서 당신이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학대와 상관없이 그 누구도 당신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는 모든 상황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 사이는 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틈은 천분의 1초였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반응할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단순히 반응만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내가 화가 났다면 나는 그에게 내 선택권을 넘겨준 것과 같다. 그가 나를 화나게 하도록 허용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잠재의식에 휘둘린 것이다. 대응은 다르다. 누구나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했다면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왜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지 궁금해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니야. 나는 그가 말한 것과 달리 정말로 멋진 사람이거든. 저 말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은 대응을 배워야 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대응을 가르쳤고 실제로 아이들의 삶이 바뀌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일에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네가 어떤 일에 반응을 해버리면 네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이 너를 지배하게 돼. 네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반응이 아닌 대응을 하려면 자신이 반응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평소에는 빨리 반응한다. 걔는 발작 버튼이 뭔지 진짜 잘 알거든. 이라고 표현이 있을 정도다. 대응을 하려면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 공격적인 말을 해도 그 말에도 반응할 수도 있다. 그들이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고 손을 들면 같이 소리 지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는 이길 수는 없다. 싸움에서 그렇게 반응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상대를 제압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잠깐 멈춰서 스스로 물어보자. 왜저 사람들은 저런 거야?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우리의 전체 시스템은 우리를 반응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항상 의견에 따라 움직인다. 고함을 치고 싸우고 손을 비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반응한다. 그리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면은 또다시 똑같은 행위로 이들을 억누르려고 애쓴다. 불이 나서 불로 싸우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무리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고 권해도 그러기가 어렵다. 학교에서도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생각은 어떻게 키보드를 누르는지, 어떻게 피아노를 치는지 배우는 것과 똑같이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우리는 기납적으로 사유하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결심할 수 있다. 그리고 틀림없이 잘 해낼 수도 있다. 물론 나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도 가끔 반응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반응하는 것을 깨닫고 멈춘다. 반응을 해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반응을 해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관점을 바꾸면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활용하는 몇 가지 요령이 있다. 우선 종이 한 장에 가능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문제를 써본다. 종이 위에서 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중심을 생각을 잃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지운다. 그리고 그 종이를 다시 읽어본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기술한 뒤 탁자의 다른 자리로 옮겨 앉는다. 집에서는 식탁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사물이 쓰는 책상 한가운데에 종이를 올려놓는다.
그리고 나서 다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묻는다. 얼라이팅게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정신적 얼라이팅게일의 기운을 받아보려고 노력한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그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 본 뒤 또 다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묻는다. 나폴레온 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그 후 또 다른 어딘가에 앉아 이렇게 묻는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지? 토마스 에디슨이나 필립 호드는 어떻게 볼 건가? 나는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다. 당신이 무엇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답은 상황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겼다. 심지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꾼 다음에는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움직여야 한다.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영원에서 시작해서 이성으로 육체적인 범주로 옮겨간다는 의미다. 언제나 영원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차원, 육체적인 차원의 순서로 나아가자. 전기를 다룰 때는 반드시 고전이어서 저전위로 작업해야 한다. 이 선을 거스리면 전기를 쓸 수 없게 된다. 영혼은 생각의 차원에 있다. 우리는 밖에서 안을 향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밖을 향해 나가야 한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듯이 당장의 성과 보고 거기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아래저리로 움직인다. 그들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자아에게 사유의 세계에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생각은 언제 어디든 존재하고 영혼도 마찬가지다. 에드거 미체 달을 향해 가면서 텔레파시 연습을 했는데 훗날 심리학 잡지에 이에 대한 글을 썼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동일 존재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야말로 막강한 능력이 발휘된다. 생각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레이저 강선과 원활을 없이 만든다. 이 생각에서 시작해서 개념과 사물로 옮겨가야 한다. 밖에서 안으로 움직이지 않고 안에서 밖으로 움직여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 효과는 신통했다.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일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일은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다. 조화롭게 하지 않으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거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었네요. 위대한 성과를 부르는 패러다임을 갖자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